교복을 입은 10대 학생이 60대 할머니의 머리를 때리면서 반말로 담배를 사오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기 안산에선 중학생 4명이 대낮 도심에서 주차된 수입 승용차를 훔쳐 운전을 했습니다. 10대 형제가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했는데요.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 청소년 범죄자. 촉법소년.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라서. 어린 싸가지 없는 새새끼들한테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들게 됐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때만 해도 저희 한 30대까지도 부모님들과 선생님들한테 많이 두들맞으면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몇십 대 두들맞아도 아 오늘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반성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절대 어른들이나 사람들한테 싸가지 없이 물론 아나무인 같은 사람한테는 뭐 그런 대우를 해줄 이유는 없겠지만은 법 잘 지키고 잘 살아왔었어요. 그 시대가 어느 시점 때문이냐면 30대 전후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 부모님이 오냐오냐 키워주니까 얘네들이 기고만장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니까 부모님이 치맛살에 아마 이거 지금 부모님들이 얼마나 난리 날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해서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너 이거 하지 마 하면은 혼나는데 맞기도 해. 그러면 절대 하지 않아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정이 실리면 안 되겠지만 그게 정말로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부모님 밑에서 어떤 그 누구가 선생님한테 대들고 이런 시대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큰 아이들이 학교 가니까 선생님들이 아무 말도 못하나 누가 뭐라고 하면 부모님이 또 쫓아가. 네 새끼가 뭔데요? 내 아들 내가 때리지도 않고 내 새끼 때리지도 않는데 네가 왜 때리고 지랄이냐 하면서 또 가서 교단에서 멱살 잡고 기사들 때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누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좋게 그 아이를 훈육하고 가르치겠어요. 나한테 와서 한 번만 진짜 한 달만 교육하면 자기보다 센 사람이 이렇게 많고 족박같이 생기고 안경 끼고 돼지 같고 족박같이 생겼는데 스파링 뛰었는데 너무 잘해. 자기를 막 진짜 갖고 돌아.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형이 대기업 다니는 인재야. 근데 되게 예의 발라. 같이 운동하는 형들이나 코치 관장 님들이 엄청 예의 바르고 엄청 센데 뭐 어디 가서 막 번들번들거리지 않고 예의 바르는 거를 보면은 아이가 저희 같은 사람을 보면서 아 절대로 어디 가서 까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고 정말로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얘가 좀 싹수가 노란 새끼들 같다 노랗다 그러면 아까운 체육관 보내세요. 부모님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모르고 달래고 스파링이나 운동을 가르치면서 어른을 존경하는 예의를 가르칠 수 있는 가까운 데가 있어요. 굳이 애를 애지중지 키운다고 해서 그 애가 애지중지 아니라 진짜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애끼지 마세요. 자기의 자녀를 정말로 자립을 할 수 있고 생선을 잡아다 주는 것보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그게 정말로 좋은 부모고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니고 있는 19살 유생이다 맞습니다. 요즘 어린 이제 친구들이 이제 범죄를 많이 일으키고 벤츠를 자기가 훔쳤는데 경찰들이 꼭 연행해서 가고 있는데 기자들이 한마디 해달라니까 막 빠큐를 남기고 막 발차기 하고 욕을 막 싸질르더라고 이 친구들이. 고등학생 같은 또래로 봤을 때 그런 친구들 보면 어떤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랑은 너무 반대거든요. 그치. 그 친구들은 이번에 뉴스에 나왔다시피 아니 뭐 술 담배는 솔직히 뭐 학생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요. 자기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할머니한테 담배 사달라고 막 꽃으로 때리고 그치. 그런 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장님 때는 술, 담배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 많이 있었는데 겉으로, 표면으로 드러나게 피지 않았단 말이야. 네.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근데 요즘 애들은 진짜 길방하고 다녀요. 그런 애들이 이제 점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가정교육에 대해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야, 너는 가정교육도 안 배웠냐? 이런 얘기가 요즘 들어서 나오는 말들이 맞아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나 선배들이 그 교육을 가르쳐줬어요. 싸가지 없고 건방 떨고 뭐 어른 공경 안 하고 그런 얘기 들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제는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아나무인처럼 살아가는 거지. 야, 그런 새끼들 진짜 한번 이 체육관에서 한 달만 다니면은 예절 교육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 아, 네, 그렇죠. 과장님이 항상 가르치는 게 뭐야? 항상 어른들한테 예의하고 항상 보면 인사 딱 공경하게 하고 어디 가서 사람 때리지 말라. 그렇지. 예를 들어 그런 친구들을 왔어 체육관에 스파링 하지 너한테. 네. 그럼 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저는 그분이 아마 초보라고 가정하면은 일단 정중하게 그냥 안 한다고 할 거고. 그래도 뭐 이제 스파링을 이제 하러 왔으니까 진짜 정식으로 글러브를 끼고 보호장구 착용하고 하는 거야. 얼마 만에 끝낼 수 있어? 솔직히
빡세게 하면 20초 정도도 20초?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고등학생이 보는 시선으로 봐도 20초 안에 작살낼 수 있는 애들인데 무슨 지네들이 잘난 것 마냥 지가 잘못해놓고 벤치를 훔쳐놓고 빡큐를 하기고 욕을 하고 그리고 또 뭐 할머니한테 꽃밭꽃으로 할머니를 머리를 치면서 와 나는 진짜 그거 보니까 진짜 그 새끼 대가리 뽀개고 싶더라고. 내가 나이가 먹은 내 시선에서 보는 관점과 이 10대가 보는 관점은 보는 눈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생 호주 대학을 다니고 있는 양원석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막 진짜 할머니 막 뜯어패고 얼마 전에는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를 칼로 흉기로 찔러서 죽였어. 친할머니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만 그런 거 봤을 때 어때? 어린 친구들이 싸가지 없고 그런 친구들 보면 자기를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아무나 꼭 부모님이 아니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사람한테 은혜를 갚은 아무한테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외국 같은 경우 어때? 호주 같은 경우 그런 사건 사고 이런 일들이?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요 부모님한테 그런 걸 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어른들한테 물 같은 거 마시고 담배 같은 거 피고 그런 거는 많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뭐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렇지 있어요. 이게 또 외국하고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총기 되면은 진짜 완전히 작살날 거예요. 진짜 미친놈도 이거 벤치 훔치는 새끼들이나 뭐 할머니 국화국에서 머리 때리는 새끼나 지 할머니 흉기 찔러서 죽인 놈이나 한국의 총기를 문화를 폭파한다면은 GTA처럼 완전 총 들고 다니면서 막 다 쏘고 다닐 거야. 막 한국의 10대에 있는 친구들과 20대에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이 생각은 다 비슷하다. 국적을 떠나서 예의범절과 그 어른을 공경하는 그 마음 똑같다는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우리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밖에 사고치지 말고 그냥 일로 와. 그냥 씨발 인생이 씨발 멋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보여줄 테니까 소년을 악용하는 풍산 될 수 있는 그런 애들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냥 오세요 일로. 아니 오세요 가지 와 이 새끼야. 그냥 와서 여기 와서 니네들이 정말 센지 안 센지 여기 아저씨 와 우리 고등학생들하고 내가 부셔줄 테니까 와 이 새끼야. 그냥